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비 내리는 일요일 아침이었는데요. 하우스 안에 있는 탑을 꺼내러 왔어요. 5톤용 탑이라 그랬는데 아마도 3.5톤 차 탑 같아요. 5톤 탑이 이 안에 들어갈 리가 없겠죠. 처음 봤을 때는 꺼내기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각이 안 나오는데 다리 안 들어가는데. 다행스럽게도 탑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그 안으로 지게 빨아 넣을 수 있어서 일이 수월해졌어요. 조금 좁기는 하지만 지게발을 넣고 자동발로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 운전하는 저도 잘 안 보여요. 파이프 때문에 걸린데, 파이프. 이럴 때는 여기 옆에 계신 이분들한테 좀 봐달라 그러면 돼요. 뭐 안 보이는 걸 뭐 강제로 볼 수도 없고. 안 보이는 부분은 저분들 보고 봐달라 그러세요. 간신히 발 꽂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자동발로 오른쪽으로 밀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오른쪽에 걸어갔고 밖에서 땡기면 나올 것 같아요. 조심조심 하우스 안에 빠져나옵니다. 이거 넣을 때는 저분께서 작은 지게차 갖고 혼자서 넣었대네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오른쪽 발에다 묶는 게 낫겠는데? 이런 탑의 경우 굉장히 단단해요. 하부도 단단하고 또 무게는 별로 안 나가기 때문에 다루기도 좋고 이 농가 같은 데서 창고나 이런 걸로 쓰기 참 좋죠. 컨테이너처럼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뭐 막 다루기도 좋고 가격도 싸고 아주 좋아요. 이런 건 뭐 지역 패치장 가면 구하기 쉽죠. 깨끗한 거 하나 사다가 페인트 칠 싹 이쁘게 해갖고 안에 잘 꾸며 놓으면은 아주 멋진 창고 될 것 같아요. 장소가 좁은 데는 뭐 1톤 탑 같은 거 갖다 놔도 괜찮잖아요. 구사리를 묶었으니까 살살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바닥에 아시바 파이프 하나 깔아갖고 비교적 아주 그냥 무리 없이 잘 쫓아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그 뱀장어 낚시하던 게 그게 생각이 나요. 굴 속에 있는 뱀장어를 살살 끄집어내는 것처럼 저도 지금 이 탑을 살살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손맛이 아주 끝내줘요. 이제는 다 나왔으니까 그 이제 구사리를 풀고 지게발을 바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다시 빼야 되니까.
걸리잖아 지금. 살짝 방향을 틀면서 조금씩 조금씩 후진해서 나오고 있어요. 걸려가요 거기. 걸려 안 걸려요. 아주 순조롭게 잘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리가 안 나오는 데서는 자동발 갖고 우측으로 조금씩 이동시키고요. 자리가 나오면은 바로 떠서 이동하고 그러면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수월하게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나와 갖고 방향을 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왼쪽으로 공간만 있으면 한 방에 틀어갖고 돌려서 나오면 되는데 그럴 공간은 없고 그냥 자동발로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저분하게 묶여있던 구사리랑 깔깔이발을 다 풀어버립니다. 이제 방향 조금만 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뒤쪽을 좀 밀어줘야 되겠죠? 네, 좀 더 당겨놨나면 여기 돌려갖고 새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제 다니까 좀 여기 좀 밀어야 돼요. 아니 이게 닿잖아. 바닥이 흙 때문인지 몰라도 카페트나 뭐 장판 같은 거 깔아놔갖고 그런 게 약간 좀 걸리고 있어요. 잠깐만 계세요. 여기 방향 좀 잡아놓고. 아 카페트 때문에 일하기가 안 좋네. 아무래도 카페트랑 같이 떠져 버리니까 되게 불편합니다. 동영상 보고 있으니까 괜히 힘이 들어가네요. 목소리에까지 두 발이 불편하면 이제 한 발 갖고 하면 되죠 뭐. 지금 뒤로 빠질 뻔했어요. 여기서 빠지잖아. 카페트에 걸려갖고 이게 요럴 땐 한 발이 편리하죠. 발만 살짝 넣으면 되니까요.
여기 한번 고려해주세요. 이제 방향도 잡혔고 지게발을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발 넣을 때 카펫 같은 거 안 걸리게 잘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들어지나 보고해. 무사히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질려나 모르겠네요. 역시 안 들려갖고 요거를 묶어서 질질 끌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더 들어가야 돼. 일단 깊이 들어가서 깔깔이발을 한번 조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안 들려? 그냥 끌어야 돼. 그 밑에 거 빼버리세요. 보였던 거. 네. 저걸로 빼세요. 못 들어가. 더 들면 안 돼. 이거 들렸나? 자, 이제 살살 끌고 나오겠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문이 어느 쪽이에요? 이거 어느 쪽 방에?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제 문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지게차가 좌측으로 가서 뜰지 오른쪽으로 가서 뜰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의 위치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 쪽이나 상관없대네요. 지게차가 지나갈 공간을 보고선 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결하는 게 안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그 깔깔이바로 체결이 돼 있어요. 그 깔깔이바로 풀어줘야 되겠죠? 밑에 그냥 빠질려나? 지게빨도 아직 그냥 금방금방 빠지고 참 이거 다르기 좋아요. 이 탑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나왔으면 거의 다 성공한 거예요. 이제 제자리에 놓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따가 탑을 놓고 지게차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게차 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면은 이 탑을 놓고도 지게차가 빠져나가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콘테이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놓을 때 이렇게 대각으로 그 지게발 구멍이 아는 곳을 뜰 때가 있어요. 그 대신 뭐 많은 곳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콘테이너 같은 경우 지게발이 아닌 곳을 이렇게 대각으로 떠서 들어가면은 많이 움직이게 되면 배가 불러갖고 콘테이너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정말 조금 움직일 때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발은 안 나오지 콘테이너는 나야지 이럴 때 잠깐 쓰는 방법입니다. 뭐 이런 탑이야 워낙 하부가 단단하니까 아무렇게나 떠도 괜찮아요. 이거는 저거 더 높아야 발 빠질 것 같은데 저쪽. 그렇다고 모든 탑이 또 다 이것처럼 단단한 건 아니에요. 잘 살펴보시고 제가 또 아무렇게나 떠도 괜찮다 그랬다고 또 막 드셔갖고 파손시키시면 곤란합니다. 위로 더 가야 돼? 괜히 제가 막 그냥 쉽게 한다 그래갖고 잘 살펴보지도 않고 막 떴다가 괜히 망가뜨리면은 그거 다 책임지셔야 되니까요. 잘 하긴 해보고 뜨세요. 바닥이 다 삭은 것도 있을 테고 뭐 또 바닥이 약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요. 다 똑같진 않습니다. 일단 저 기다리는 차량부터 빼주고 다시 한번 제대로 똑바로 앉혀줘야 되겠죠. 여기가 엄청 한가한 곳인데도 꼭 이렇게 작업을 하면 차가 지나가요. 그거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어떻게 절로 넘겨놔야죠?
다리 안 빠져. 아니 어떻게 일단 처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긴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가운데다가 발을 쑤셔 넣어요. 그럼 그냥 제자리에서 자동발 가꿈을 움직이면 되잖아요. 진짜 지게차니 자동발 없었으면은 어떻게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동발 없으면은. 밑에 잘 받쳐. 정말이지 이 자동발은 대단한 발명 같아요. 됐어요? 됐어. 이 자동발로 인해서 지게차 운전하면서 지게차 밖으로 내려올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돼요. 이제 발만 잘 빼면 되는데 한 번에 빠지지 못합니다. 뒤에 그 축대가 있어갖고선 앞뒤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지 지게발이 빠질 수 있어요. 여러 번 만에 간신히 성공해서 빠집니다. 지금 삑삑 삐비비빅 하는 소리가 감지기가 있어갖고선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제가 지게차 간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발전이죠. 소리만 듣고 운전하면 되니까 후진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안전하기도 하고요. 소리의 간격으로다가 뒤의 간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뒤에 삐 소리 날 때까지 그냥 후진하면 돼요. 여러 번 만에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자, 비 오는 날 일요일이었지만 이게 좀 어려워 보이던 일이었는데 예상 밖으로 빨리 안전하게 끝났어요. 감사합니다.